머리는 올린 거예요? 올린 머리도 멋있으시네요. 머리요? 아, 그냥 머리 감고 머리띠 쓰고 있었어요? 집에 머리띠가 이제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머리띠 이거 쓰고 있었음. 아, 예. 집에 저밖에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게 된 소감이 어떠냐고? 그냥 그래. 똑같아. 나 어차피 집에 항상 이 방에만 있는데 뭐. 자, 일단은 제 시청자분 중에 유튜브에 진님이라고 계시는데 대만에서 이거 과자 사오셨어요. 이거 대단히 뭔가 고급진 과자 같아가지고 요거랑 요거는 맛있었나봐. 요거랑 아니, 맛있어? 그리고 요것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하나 더 있어요. 많이 못 보내서 송구하다고요? 아우, 야, 이거면은 뭐 요거 한번 열어볼게. 나 요거 궁금했거든? 요 진님 잘 먹겠습니다. 난 대만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못 가냐고요? 깐다고 한 지 5초 됐다. 5초! 우와, 겁나 이쁘게 이렇게 돼 있거든? C4 같은데? 폭탄 같다? 우와, 이거 뭐야? 파인애플 케이크? 하나만 먹어보자. 오. 오, 뭔가 졸라 맛있게 생김. 야, 이거 안에 파인애플인가 보다. 야, 식감이 신기하다. 근데 맛있는데요? 근데 달아. 너무 달아. 이거 주신 거 다 합치면 한 15만원 가량이라고요? 아니, 존나 비싸네. 뭘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까 이거. 요거 나머지는 좀 까기 아까워서 나중에 집에 손님 오면 좀 까겠습니다. 이거 맛있다가 저 말로 뭐냐, 아, 굿 하우치. 형님, 저녁 먹었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직접 삶은 국밥에 비빔면 2개 사각해서 마늘이랑 쌈싸먹고 있습니다. 후식으로 한 번씩 먹을 예정이요. 나는 오늘 저녁, 오늘부터 이제 카레인데 내가 밥 안 먹을까봐 와이프가 카레를 준비해놓고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카레로 삽니다. 저번에 페롤도 하느라 밥을 안 처먹으니까 이번에 집에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 다 사놨음. 막 과자랑 막 쫄병 스낵도 사놓고 바나나에 딸기에 막 약간 이래도 안 먹어? 뭐 이런 거를 해놓고 갔음. 게임 많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발 밥 좀 처먹어래. 제발. 이끼늠 영상 곧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내일인가 올라가는데 썸네일 만드는데 존나 웃겼는데. 뭐 내일 올라가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님들 이거 있잖아. 이거 마나이스에 치명 붙은 거 이거 저 좋아요. 버리지 마세요. 마나이스 신속하고 마나이스 치명 비싸다. 쓰는 직업군 있어가지고. 저거 억모닉도 써요. 억모닉. 억모닉이 집에 세팅할 때 저거 없으면 못해가지고 저거 비싸요. 저거. 날씨가 좋아서 퇴근길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었더니 기분이 좋네요. 출첵.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날씨가 좋아서 퇴근길 한 정거장 빨리 내렸다고요? 야, 멋있다잉. 나는 저런 여유가 없어졌어. 사람이 저런 여유가 있어야 좀 밝게 사는데. 여긴 추운데 옷을 입어요. 나도 옛날에는 저럴 때가 있었지. 날씨 좋으면 괜히 한번 걷고 막.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님들은 오늘 쉬는 날이야. 날씨가 좋아. 막 꽃도 피었어. 나가서 벚꽃 구경한다 vs 카돈 돈다. 둘 다 하면 된다고요? 둘 다는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벨붕인데요. 카던이죠. 그러니까 님들이 맨날 여자는 어디서 만나냐고 이 지랄하고 있지 그냥. 으이그. 전 로아에서 만난 거 아니냐고요? 사실 방송에서 만났다고 봐야지. 사실 그날 와이프가 술 안 먹었으면 못 만났을 듯? 야, 그 미안한데 나도 구슬 좀 줄래? 내가 그래서 여기서 파티 레벨 제일 높은데. 구슬 좀 줘! 구슬 좀! 구슬 좀! 고급들이 하나 해드릴까요? 해보셉. 자동차가 하나도 없는 서버는? 가제로스! 좋아. 환기가 되는 멘트였어요. 카톡. 토스에서 카톡 왔다. 신용 점수가 달라졌대. 뭐지?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거 대출 광고일 텐데. 내가 처음에 신용 점수가 진짜 개 바닥급은 아니지만 진짜 좀 낮았거든. 와이프에 비해서. 그게 이유가 진짜 경제관념 1도 없어가지고 20대 때 핸드폰 자동이체를 내가 안 해놨었어. 그러니까 핸드폰 납부일이 지나면 연락이 오잖아. 그러면 나 그 연락받고 항상 냈거든. 핸드폰 납부일인가 보네 하고 그 지랄을 몇 년을 했어. 그 지랄을 몇 년을 해가지고 아, 몇 달 밀려야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봤을 때 토스 기준으로 700몇 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요즘도 신용점수 까보면은 등급 내려가나? 옛날에는 이 미친 정책이 내 거 신용점수 볼 때 등급 내려갔잖아. 아, 지금은 안 내려가?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내 신용점수가 궁금해서 신용점수를 열람해보는데 왜 점수가 내려가? 뭐가 있었나? 옛날에는 보기만 해도 내려갔었어, 옛날에는. 와이프가 이번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와이프 베트남 갔을 땐가? 그때 페롤드 나와가지고 와이프도 없겠다 그냥 인생 갈아 넣었었는데 이번엔 또 와이프 제주도 가니까 드래곤즈 도구만 나와가지고 지금 와이프 개걱정 중임 지금. 아까도 말했지, 제발 밥 먹으라고. 와이프는 내 건강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진짜로 죽을까봐 내가 게임을 한번 하면 막 미친놈처럼 해버리니까. 근데 와이프도 약간 그런 게, 내가 몽지 딸 때 황달 걸리고 밥 안 먹으면서 그냥 잠도 안 자고 몽지 딸 때는 와이프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함. 근데 존게임 할 때 뭐라고 그래? 그 몽지는 와이프가 약간 로아끼여서 30대 되니까 카페인 때려 마셔도 머리 닿으면 잔다고? 너무 체력 부족 아니야? 나 와이프가 수건 좀 개줄래요 하면 잠 오던데. 아, 리얼 진짜. 야, 그 무슨 주문인가 봐. 와이프가 수건 좀 개줄래요 하면 잠 와 갑자기. 이 방송은 아프리카 채팅만 안 읽네요. 서러워서 눈물만 나온다. 그래, 말구야. 야, 말구야. 근데 미안한데. 말 걸지 말라고? 알았다, 미안하다, 야. 쓰레기 같은 놈 저거. 일주일 돈 번 거 그냥 한 캐릭 초월하고 한 캐릭 엘릭서 하면 다 날라가네. 어떤가? 어? 마음에 나쁘지 않은. 어? 연성이. 어? 3번 하면 확정이거든? 근데 3번 해가지고 탈달 붙이면 잣대. 근데 나 지금 롤이 있잖아. 아, 이거 뭐 해야 되지? 현자의 능력을 보여주죠. 오, 됐다. 오, 제발 옵션만. 멋진 결과네요. 그렇죠? 아, 맞다. 아, 이거 무조건 봉인이구나. 아, 대성공 따야 되는데 이거. 눈 감고 있겠음. 이어폰 뺨. 간다. 됐냐? 나쁘지 않은 결과. 됐어? 아, 아쉽네. 아, 그래도 간만에 박진감 넘쳤다. 상냥하게 말하기 10분 해줄 수 있나요? 상냥하게 말하기 10분 하겠습니다. 엘릭서를 깎으면 상냥할 수가 없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상냥하게 말하기. 아, 우리 현자들이 초기화를 안 주셨네요. 아쉽네요. 회심 투구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옵션이에요. 무공 좋습니다. 자, 임무의 효과 1단계 올리기. 좋아요. 생명의 축복 아주 좋은 옵션이에요. 방랑자도 너무 좋아요. 생명의 축복 계속 붙네요. 정말 쓰레기 같은 옵션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번 어디까지 붙나 한번 봐보죠. 신기하네요 정말. 이 친구 한번 누르고 마판 소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무기 공격력하고 회심 빼고 다 잘 붙고 있어요. 너무 좋다. 뭐라도 죽는 게 너무. 우리 회심을 봉인한다고 하네요. 꼬리 보기가 싫었나봐요. 초기화를 하니까 무기 공격력 봉인하네요. 그냥 꺼져라네요. 우리 다음 거를 한번 깎아볼까요? 와, 진짜 개 못한다. 크크크크. 아이고, 우리 치즈지에서 저 영어땡이가 뱀 당하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네요. 어디까지 칼춤 추는지 좀만 더 지켜보도록 해요. 우리 회심은 장갑밖에 없나봐요. 그렇죠? 투구 회심은 존재를 안 하나 봐요. 갓겜이라 그런가? 또 장갑이 떴네요. 근데 NPC가 나한테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좋은 말을 해야겠죠? 선생님 얼굴이 부정적이에요. 태생이에요, 태생. 원래 나쁜 새끼들은 뭉쳐다닌다고 NPC가 여기 돌하고 엘릭서가 동시에 있네요. 일부러 배치한 건가? 이단인 정말 죄송하지만 엘릭서 개망해서 진지하게 긁히시는 모습 너무 웃겨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죄송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2시간 전에 24만 골 있었는데 20만 골 어디 갔냐고요? 팔았어요, 팔았어. 밥 먹으려고. 팔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누가 내 뒤통수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냥 기절하고 아침 8시에 눈 떠서 드래곤 도구만 하게 그냥. 맨날 고통받는 걸 알면서 왜 엘릭서한테 말을 걸까? 왜? 나는 왜? 왜 발전이 없는 걸까? 왜 맨날 돈이 들어가고 내 성격이 파탄 나는 걸 알면서 왜? Why? 초기화 주세요. 약간 여기 요온 부금도 그지 같은 게 딱 엘릭서 끝나고 나오면 딴딴딴 하는 게 졸라 나 놀리는 것 같음. 초
초기화 주세요. 쪼! 엘릭서 헐겠다. 결혼하니까 매일매일이 잘생기신 것 같네. 오늘은 남자답네용 이응구이잉. 감사합니다. 상남자의 품질작을 좀 봐주세요. 99? 붙으면 100이야. 엘릭서 vs 품땡 뭐부터 끝내고 싶어? 엘릭서. 아, 아쉽다. 붙을 뻔했는데.